안녕하세요, 렌수입니다. 따지아하오. 네, 선생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야,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很漂亮.谢谢. 好像是中国姑娘, 중국 여자처럼 좀 해봤는데. 예. 네. 다음에 저도 하나 주세요. 네. 거부가 없어야 될 텐데요. 네. 자, 우선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 네. 예, 이 기세를 몰아서, 예, 또 오늘 하나 또, 예, 건져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 가르쳐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잠깐 파트를 좀 넘어와서 무엇을 하나, 동작에 대해서 해볼까요? 동작까지. 네, 네. 동작. 자, 제가 이거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我在干什么?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데. 네. 자, 우선 네. 네. 사실은 제가 이거 리모컨 누르고 있어요. 네. 그림 한번, 사진 한번, 그림 한번. 아, 예, 사진. 네. 보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TV를 보고 있죠. 네. TV를 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我在看电视 이렇게 하는데요. 在는 무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앞에 在 네, 넣어 진행이고요. 네. 看은 보다라는 뜻이죠. 보다라는 뜻은 대부분 학생분들이 그래도 대부분 아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다음 TV는 뭐죠? 电视. 네. 电视. 네. 电视. 电视. 네. 중요한 건 위치 자이가 네. 꼭 칸 앞에 와야 된다. 쉽죠? 네. 쉽죠? 네, 한번 해볼까요? 我在看电视.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하죠? 我在看电视. 我在看电视. 아, 잘하셨어요. 선생님. 越来越好. 점점 더. 여러분도 점점 더 잘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근데 TV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데. 네. 뭐 하고 있죠? 에, 吃饭. 吃饭. 네. 他在吃饭. 他在吃饭. 밥도 먹고 있어요. 그럼 두 개 다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공부하고 들어왔거든요, 제가. 네. 이边. 이边. 이 뭐예요? 이边이 뭐예요? 아닌가? 성조 이상하잖아요. 아, 망했다. 네. 이边. 아, 이边. 네. 성조가 방금 칭찬했는데 조금 다시 칭찬 취소. 네.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별명 지어왔어요. 네? 네, 뭘까요? 네. 뭘. 앞으로 원반 선생님으로. 원반이 네. 무슨, 왜요? 왜什么? 날이시니까. 네, 왼반. 왼반 어디로 날릴지 모르겠어, 지금. 네. 예, 아, 예, 또 깨달았다. 예, 이, 비엔. 예. 역시 한편으로는 뭐하고 동시에 할 때는 이, 비엔, 이, 비엔 해주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조금 더 질문을 잘 대답을 잘 하시고 싶은 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我在一边吃饭. 네. 一边看电视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 기네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단어 따라 해볼까요? 이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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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边. 네, 吃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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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吃饭. 네, 아, 성조 좀 신경 쓰이시나요? 네, 속도작이 바로 나오는데요. 그럼 看电视. 看电视. 그렇죠. 앞으로 손동작 같이 써주세요. 예. 손동작 같이. 네. 다시 해볼까요, 그럼? 네. 我在一边吃饭看电视一边看电视. 네. 어, 아싸, 날렸다. 손동작에 제가 현혹이 되어서 잊어버렸어요. 네. 자, 다시 쭉 붙여서 해볼게요. 네. 我在一边吃饭一边看电视.我在一边吃饭一边
看电视. 네. 好啊. 好啊. 자, 반복해서 연습하시고요. 电视시 그렇게 범위가 조금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렵다기보다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我在 뒤에 다른 것도 넣어서 연습을 하시고, 이건 제가 진짜 정리해서 넣어 드릴게요. 몇 가지 해볼까요? 我在干什么? 我在干什么? 예, 游泳. 对对对, 성조 맞았어요? 对, 이걸 맞았어요. 游泳. 아, 你在游泳 하셔야죠. 예, 你在游泳. 좀 어려워 보여야 되는데, 그럼. 아, 你在打篮球. 오, 对, 打篮球. 어, 打篮球. 어, 打篮球. 무슨 네. 뜻이죠? 예, 농구 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아셨지? 이게 누군지. 그 다음에, 네. 아, 你在画画. 와, 你是天才啊. 저 지금 이거를 네. 보고 어떻게 그림을 그린지 어떻게 아셨지? 네. 예, 다 감 잡으셨죠? 네. 네. 약간 리허설 하고 왔어요. 자, 화화. 예. 똑같이 니, 타 질문에서는 타가 나오겠죠? 타짜이. 네. 요용. 타짜이 요용. 타짜이 다란치우. 타짜이 다란치우. 타짜이 화화. 타짜이 화화. 예. 好啊. 짜이 고문만 해도 이것만 쭉 바꾸면 모든 문제 타짜이 간什么? 타짜이 쪼什么? 또는 뭐 어디에 있나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타자이 날 어디에 있나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할 수도 있지만 생각이 안 나면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네. 오늘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정리해서 드릴게요. 화이팅! 지하요! 네, 짜요!